안녕하세요. 개그맨 김태원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스튜디오를 좀 나와 있습니다. 갑자기 웬 스튜디오냐? 먹성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테스트도 할 겸 연습도 할 겸 노래를 한번 녹음해 보러 왔습니다. 함께 하세요. 저희 첫 번째 장기 프로젝트는 먹성 프로젝트입니다. 먹성. 네. 여기 있잖아요. 했잖아요. 네. 뭘 언제 뭐가? 댄스뚱. 댄스뚱은 저 아닙니다. 직접 만든 건 아니고. 아, 오빠가 만든 노래 아니에요? 아니요. 댄스뚱이 만든 노래고, 댄스뚱은 춤춘게 댄스뚱이고요. 그렇지. 복잡하네. 또 세계관이 또 복잡하네.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. 에이, 웃기고 있다. 운동등도 같은 분 아니잖아요. 다른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? 거짓말 하지 마. 저야말로 잠룡은 저 아닙니다. 누구야? 누가 봐도 잠룡. 있어요. 잠룡이 뭐지? 아니, 있어요. 네. 그 원대한 계획은 뭐냐면 월간 윤종신처럼 우리도 뭐 월간 뚱송 해서 뭐 다달이 내겠다고요? 다달은 아니더라도 뭐지? 계절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겨울 음식, 봄에는 봄 음식 관련 노래를 제철 음식 내보는 건데 봄에 도다리송. 회사랑도 얘기가 된 거야? 우리 회사들? 우리 회사랑도 얘기가 된 거야? 메인은 모르고 있던데? 아, 본인들 회사랑 네. 다 얘기 됐죠. 그래요? 네. 그래요? 전화할 거예요. 아니 근데 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게 제 옆에서 지금 다 처음 듣는 표정인데? 세윤이 옆에 그래서 다 모르겠어. 제가 이걸 기획한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을 제가 믿으니까. 태원이인 것 같아. 태원이. 아니에요. 노래 실력은 여기 얘까지는 원래 있었고 이거 태원이 들어오면서 기획한 거지 뭐. 아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시다. 이게 또 나가가지고 전국의 어떤 신인 작곡가들이 와 해가지고 뭐 접수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행복한데 많이 안 했다. 그러면 아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다 뭐가 있습니까? 다 생각하고 있어요. 뭐가 있는데요? 비밀입니다. 상금을 걸어야 되지 않아요? 아 상금도 물론 걸 거고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술 한잔 해요 날씨가 그 작곡가 분께서 저한테 가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노래를 만들어 주신 적 있어요. 오, 한 4년 전에 네. 제목이 폐해장곡이라는 노래인데 그런 거를 많이 했네. 아니 그분이 만들어 주셔서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진짜 못하겠어요. 저는 음악성이 없으니까 살짝만 불러보면 이게 막 폐해장곡 이런 게 아니고 오빠와 함께 와 여해장곡 근데 갑자기 뼈로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뭐 이런 거 그냥 엄청난 음악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안 돼요 노래가? 이게 잔잔한 발라드. 뼈를 쪽쪽이면 민상 형한테 가야죠. 뭐 그녀와 함께 먹던 뼈해장 쪽쪽 뼈달링 뼈달링으로 가야죠 뼈달링. 첫 번째 먹성 프로젝트 주제가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먹성 프로젝트 주제는 쌀밥이에요. 쌀밥. 자 각자 한 달 동안 이 쌀밥 주제에 맞는 작사를 각자 해와야 돼요? 작곡해 오시면 노래가 멜로디가 있어야 내가 느린 노래를 작사할 건지 뭐 이것도 알아야지 작사를 하지. 근데 이제 그건 다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. 써놨다가 거기서 다 이제 안 맞으면 쳐내고 이제 한 줄 쓰든 두 줄 쓰든 열 줄 쓰든 아기상어도 뭐 사실 아기상어 뚜루뚜루밖에 없거든.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상어. 역시 음악 좀 한 사람에 다른 애 말을 그게 뭐예요? 한 줄만 써오겠다는 거예요. 약간 이게 근데 장르는 상관이 없죠? 이게 뭐 댄스여도 되고 약간 뭔가 어쿠스틱한 없더라고. 근데 왠지 우리 어쿠스틱한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악기 잘 들었어. 악기 잘 들었어. 오빠 기타 치잖아. 아니 아니요. 그냥 나 혼자 띵가띵가지. 뭐 교회 오빠 정도 교회 오빠. 교회 오빠. 어두운 방장자 밤에 짱짱. 여기 입으로 잘하지 그거. 오빠 악기. 비트박스 정도? 잘해. 비트박스? 너도 하잖아. 아니. 태영아 비트박스. 악기는. 악기도 그거 하잖아. 악기 저 최근에 리코더 그래. 시작했어. 리코더요? 오늘도 기가 막히게 물다 왔어요. 그러니까 리코더 하더라고 요즘에. 담백하게 해보고 나는 네. 진짜 살다 보니까 흐지부지란 표현이 있잖아요.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것도 재밌다. 흐지부지. 궁금하긴 하다. 뭐가? 얼마나 많이? 왜냐면 친구들이 얘기해줄 수 있거든. 야, 너 작곡한 거 있잖아. 넣어봐. 넣어봐. 대학생들 많이 할 거. 그럴 수 있겠다. 한번 접수해봐. 와, 계속 와, 진짜 주변에 진짜 작곡가도 막 생각나 계속. 아, 주변에 작곡하는 사람이 많아요. 노래 좀 만들고 좀 하지 않아요? 만들지 모르죠. 아, 만들지 몰라요? 아, 나 음악 좀 하니까 또 만들 줄 알 줄 알았지. 현이 뭐하니? 현이 노래 좀 만들지 않아? 만들죠. 그래, 현이 좀. 현이. 홍현이 아빠 인생 안 좋아지고 자 한번 어쨌든 기다려보자고요. 우선 우리는 좋은 글을 쓰면 되는 거고 그죠? 뭐 좋은 곡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. 곡 쓰실 동안 우리는 먹고 있죠. 그렇죠. 여러분 부탁드릴게요. 꾸준 비가 오면
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. 그댄 평이 걸어가요. 걷다가 지치면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. 사랑해요.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. 이제 나만 믿어.